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이제 비스트워즈 MP43 메가트론이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비스트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보라색 티라노사우루스만 보셔도 되게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스트워즈는 아무래도 좀 나온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아무래도 무비로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트랜스포머는 저 또한 무비로 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스트워즈를 접하고 그렇게 비스트워즈에 빠져서 비스트워즈를 모아봤습니다. 일단 박스 아트샷은 이렇게 비스트워즈 프레데콘이라고 해요. 무비에서는 디셉티콘이라고 하는데 여기선 프레데콘이라고 해요. 프레데콘의 리더로 나오고요. 이렇게 보라색 티라노사우루스로 변형을 합니다. MP43 데스트론 리더 메가트론 비스트워즈 이렇게 적혀 있고요. 타카라토미 제품이고요. 일단 박스 아트샷은 되게 전면에는 잘 나와 있고, 옆에는 뭐볼거 없고, 비스트워즈 마스터피스 제품들은 이렇게 뒷면에 볼게 많습니다. 일단은 여기 포징 샷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작중에서 나오는 메가트론의 모습도 있고, 라이플 들고 있고, 티라노사우루스 입에서 나오는 빔도 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이렇게 칫솔질 하는 그런 루드도 들어 있습니다. 포징 샷들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다이노봇이랑 싸우는 장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스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열면 이제 메가트론 본체랑 빔이랑 바꾸실 수 있는 얼굴 페이스 파츠들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칫솔 루즈, 라이플. 그리고 이상하게 마스터피스 다이노봇에는 스탠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메가트론에는 스탠드는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스탠드에 껴줄 수 있는 클리어 파츠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격에 스탠드도 없는 거는 조금 뭐 팬심에서 사긴 했지만 너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미니 설명서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메가트론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가트론도 리더이기 때문에 되게 능력치는 많이 좋아요. 이렇게 뭐 일본어 적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트샷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일본어로 적혀 있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영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해요. 이렇게 메가트론 박스를 앞에 뚜껑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라이플 들어가 있고요. 되게 가볍습니다. 합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환한 얼굴의 메가트론과 이렇게 기분 좋게 웃고 있는 메가트론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 입에 껴주실 수 있는 미사일, 이렇게 빔이죠, 빔. 빔 파츠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을 닦아줄 수 있는 칫솔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붙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스탠드에 껴줄 수 있는 클리어 파츠들, 뭐 메가트론의 몸체를 띄우거나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이런 뭐 클리어 파츠들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스탠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가트론 본체를 꺼내주시면, 아, 많이 묵직하진 않아요. 은근히 묵직하고요. 이렇게 열리지 말라고 테이핑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꺼내면 이제 비스트 모드로 들어가 있는 메가트론이 있고요. 이제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 이 짧은 손가락 두 개. 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벌려주실 수 있고, 이런 데가 되게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이제 공룡 같은 게 입을 벌리면 뭐 거죽? 무슨 막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잘 재현해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보라색 혓바닥도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고요. 이 눈알도 이렇게 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굴려주시면 이렇게 눈알 위치도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입 안쪽에 나사를 풀어주시고, 이제 LR44 건전지 두 개를 플러스 방향이 저한테 보이게끔 넣어주시면 이제 음성 기믹을 작동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음성 기믹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 넣어주시고, 이 뒤쪽에 뚜껑 열어주시고, 이 스위치 안에 있는 스위치를 온쪽으로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머리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일본어 음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시 꺼주시면 되고, 제가 본건 아무래도 미국판이라서 이제 메가트론 특유의 그 예스라는 단어를 좀 기대했었는데,
미국 음성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 음성은 안 들어가 있고 계속 누르시면 그때마다 계속 다른 일본어 음성이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모드일 때 머리는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옆으로도, 아이고. 옆으로도 머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너무 확 움직여 주시면은 당연히 파손되니까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손가락도 이렇게 돌려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로도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리는 뭐 솔직히 뭐 많이 가동이 되진 않아요. 뭐 많이 가동이 되지는 않고, 이 뒤에 부분 여기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당겨주셔야 좀 공용 모드일 때잘 어울리는 다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발목도 라쳇이고요. 뭐 옆으로 돌아가지는 않고요. 발가락도 가동은 요 정도. 이제 뒷부분 꼬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만 가동이 가능합니다. 위아래는 뭐요 정도. 일단 비스트 모드는 되게 작중과 비슷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뭐 보라색 도색도 되게 잘 들어가 있고,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만의 그런 특유의 모습도 잘 되어 있고, 일단 이 헤드 조형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눈알 돌아가는 그런 기믹도 잘 넣어줘. 음성 기믹도 되게 좋은데, 일본어는 조금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꺼놓은 상태로 두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블랙맘바 IT02 다이노봇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일단 좀 메가트론이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아요. 뭐 크면 클수록 좋긴 좋은데, 일단 크기 고증을 중요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크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 모델입니다. 다이노봇과의 크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MP32 콤보이 옵티머스 프라이멀과의 크기 비교를 하면 이제 메가트론이 좀 많이 크게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잘 나와준 것 같긴 해요. 뭐 이제 도색이나 뭐 이런 조형 자체는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비싸요. 이번에는 이제 MP43 메가트론의 변신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제 변신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뭐 이제 좀 접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많고, 뭐 경첩? 힌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플라스틱 재질이 뭐 엄청 딱딱한 재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첩이나 힌지 부분에서 살짝 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힌지 부분들이 되게 얇아요. 얇기 때문에 변신하실 때 너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변신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뭐 도색까짐 이런 거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조그마한 부품들을 변신하실 때좀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입 모아주시고요. 목젖 부분의 조인트, 여기 옆면의 조인트, 그리고 여기 목뒤 부분의 조인트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는 등판을 살짝 눌러주시면서 이 조인트 빼시면서, 여기 옆면도 살짝 눌러주시면서 이 조인트 빼주시고, 이 목젖 부분은 뭐 그냥 그런 데가 빠지면 알아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인트 조심해 주시면서 방향 같은 거 조금 어떻게 빼야 되는지 방향 좀 주의해 주시면서 빼주셔야 좀 백화현상 같은 게 조금 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가지 조금 앞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판에 보시면 이 옆면 안에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판 안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빼주시고요. 옆에도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가운데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를 빼주셔야 돼요. 이거는 살짝 힘으로 빼주실게요. 너무 힘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등판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다리 열어주시고, 여기 안에 있는 조인트가 이제 이면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쪽 안쪽에 있는 조인트는 밑으로 빼주시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그냥 잘 열립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넣어주시고 닫고, 그 다음에 다리 좀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가슴 부분을 보시면 이중인지로 되어 있어요. 이 이중인지를 여기 전체 면을 빼주실 겁니다. 여기 이 배면 부위랑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 살짝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중인지를 이렇게 바깥으로 당겨주시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서 내려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양쪽 다 빼주셨으면 요 부분을 이제 아예 가슴 쪽으로 몰고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몸통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 살짝 빼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빼주시면서 다리 좀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배면 부위가 안에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빡빡하기 때문에
몸통 잡아주시고 뭐 이런 데 잡아주시면 부러지니까 여기 제일 고정되어 있는 요 부분, 낭심 부분 이렇게 잡아주시고 당겨주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서 반바퀴 돌려주실게요.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 부분 이제 허리가 될수 있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이제 내려주실 건데 내려주시기 전에 여기 얼굴 한번 빼주시고 여기 얼굴 뒤에 등판 딱 소리 나게 고정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스트 모드일 때 여기 배면 부위였던 부분 이렇게 접어서 내려주시고 이제 몸통 부분을 올려주시는데 이제 뭐 걸리는 부분 조금 조심하셔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허리 끝까지 닿을 수 있게 내려서 슬라이드 해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슬라이드를 해주시면 여기 뒤에 부분들이 몸통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나요.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다리 이렇게 펴주시는데, 이 옆에 달려있던 부품들 이렇게 한번 살짝 빼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살짝 열어서 여기 부품 빼주시고, 다시 닫아주시고, 이 뒤에 면, 이렇게 밀어주시면 딱 고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맞게 잘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한 바퀴 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가락 뒤에 열어주시고요.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등판을 해주실 건데, 이게 이제 로봇에 달려있는 상태로 하시게 되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힌지도 많기 때문에 설명은 조금 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 부분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부품이 이제 요 조인트 부분이랑 여기랑 그냥 연결되는 이제 나중에 갑옷을 다 벗는 메가트론을 설정하실 때 하시는 거라서 이렇게 살짝 빼주신 다음에 변형하셔도 무관합니다. 일단 이렇게 옆에 초록색 부분 힌지 이중인지 조심해 주시고 접어 주시고요. 안쪽으로 접어 주시는데 여기 안쪽에도 이중인지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이렇게 백화현상 조심하시고 잘 보시면서 여기 뒤에 파란색 부분 두 개의 조인트가 여기에 맞물릴 수 있게 방향 봐주시면서 힌지들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이중인지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고 이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여기 조인트 살짝 빼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주실 거예요. 접어 주신 다음에 여기 힌지들 내려 주시고 이렇게 내려 주신 다음에 이 여기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 부분 맞닿을 겁니다. 방향 보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돌려 주시면서 방향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시고, 이 손가락은 여기 가운데 사이로, 요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요 부분, 이렇게 바깥쪽으로, 저희 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껴주시는 게, 변신할 때도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도 이렇게 빼주시고, 이중인지 조심해 주시고요. 접어주시고, 여기 조인트 부분. 딱 들어갈 수 있게 껴주시고 이제 안쪽으로 하시면서 힌지들 보시면서 요부 파란색 부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방향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 힌지들 조심해 주시고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부분 조인트 빼주셔서 내려 주시고 여기 힌지들 빼셔서 내려 주시면서 여기 방향에 맞게 조인트 낄수 있게 껴줍니다. 힌지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살살만 변형해 주시면 뭐 백화현상이 아예 안올순 없어도 최소한으로 백화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 여기 안으로 넣어 주시고 여기 부분 밖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요 부분들을 다시 껴주시면 됩니다. 메가트론 등짝에다가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힌지를 조금 더 당겨 주실 거예요. 이렇게 좀 살짝 하트 모양이 되게 더 당겨 주신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 요거 껴주시면 됩니다. 방향 맞게 이렇게 껴주시면 MP43 메가트론 등짝이 완성이 됩니다. 뭐 그다음부터는 뭐 거의 할게 없습니다. 이렇게 팔 내려 주시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이 파란색이 이 파란색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러면 공룡 머리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뭐 원하시는 대로 뭐 공룡 눈알을 이렇게 냅두셔도 되고 이렇게 돌려서 안 보이게 없애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눈알을 저는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은 여기 옆에 양옆에 조인트 열어주실 거고요. 여기 끝에 부분이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끝에 부분이 여기 안쪽에 요 부분이랑 닿기 때문에 그래서 딱 소리가 좀 나요. 그래서 그런 거좀 봐주시고 열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파손 조심하세요. 비싼 거니까 무조건 조심조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중인지예요. 이중인지라서 이렇게 먼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당기면서 올려주시면 부하 걸리는 곳 없이 잘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좀뭐 플라스틱이 까지는 부분이 없이 잘열수 있어요. 이것만 보고 따라서 변형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만져보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팔 이렇게 돌려주실 건데 이 안쪽에 이 손가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가락 잘 빼주시고 여기도 힌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시고 이렇게 손가락 빼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 파란색이랑 이 검은색 조인트 부분부터 먼저 딱 소리 나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이 검은색 부분이 잘 고정이 되게 이 뒤에 부분 안 빠지게 조심해 주시면서 살짝 이렇게 눌러 주시면 고정이 되는 부분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딱 고정이 되면 이 상태가 이제 팔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 손가락 이렇게 빼 주시고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이제 MP43 뭐 이제 프레데콘의 대장이죠. 메가트론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정말 작중의 모습을 정말 많이 반영해줬고요. 일단 뭐 조형 자체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런 이빨 부분이라던가 뭐 얼굴도 근엄하게 잘 나왔고요. 이런 뭐 헤드 조형 아니면 여기 뒤에 이렇게 날개처럼 있는 부분도 멋있고요. 이런 꼬리 부분도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신 등판은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등판은 막 이렇게 접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뭐 나머지 부분들은 되게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이렇게 위아래 양옆에 살짝 이렇게 움직이고 뭐 팔은 360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이제 어깨 부분에서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이 정도로 움직이고 여기 어깨 부분에서도 이렇게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팔꿈치 부분 이 정도로 접혀지고요. 팔꿈치는 가동이 많이 되네요. 뒤에는 안 되고 여기 이제 손가락 가동 엄지손가락 하나 가능하고요. 그리고 검지손가락만 따로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통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티라노사우루스 헤드 쪽도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가 들리기 때문에 옆에도 똑같지만 이렇게 어깨를 이만큼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서도 또 라쳇 관절 가능하고요. 여기 이렇게 뭐 이거는 헤드 조형 돌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안 돌아가고요. 팔꿈치도 요 정도로 접힙니다.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여기 뒤에 부분을 안 펴줬네요.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펴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요 정도, 뒤로는 요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릎도 라쳇 관절 요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목도, 여기 정강이 부분에서도 한번더 이렇게 접히고요. 발목도 이 정도로 라쳇 관절 가능하고요. 옆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무릎 부분 이렇게 돌아가고요. 일단 비스터즈 팬분들한테는 진짜 멋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퀄리티의 메가트론 조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마스터피스니까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은데 일단 힌지가 너무 많고요. 일단 변형이 접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또그 힌지들이 뭐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되게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화 현상이나 파손 되게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중에서 메가트론이 목욕을 하는데 이제 장비를 좀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팔과 조립했던 반대로 역순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올려서 껴주실 수 있는 그런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 꼬리 부분은 빼주실 수 있고요. 이 가운데 안쪽에도 조인트가 있어요. 그 조인트 빼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큰 조인트를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이 조인트 빼주시고, 요 조인트 빼주시고. 그리고 등판, 아까 변신했을 때처럼 역순으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 먼저 빼주시고, 그냥 여기 부분, 어깨 뒤에 있는 부분 쏙 빼주시면, 여기는 그래도 잘 빠져요. 이렇게 등판도 빼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깨 부분,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원으로 뚫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란색까지 같이, 이 양쪽에 달려있는 파란색까지 같이 좀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빠집니다.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걸리는 부분을 살짝 벌려서 열어주시면서 빼주셔야 돼요. 진짜 볼품 없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뒷모습이. 여기 어깨도 살짝 빼주시고. 일단 여기 어깨 가동이 한번더 됩니다. 이렇게 어깨 가동도 한번더 되고, 허리도 이렇게 앞으로 빼주실 수 있어서, 뭐 포징 잡는 데는 어려우신 건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얼굴을 위로 살짝 올리시면 이렇게 슬라이드로 빼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나사가 있거든요. 이 나사 빼주시고, 건전지 LR44 두개 넣어주시면, 눈에서 발광 기믹이 나옵니다. 플러스 방향이 왼쪽으로 가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머리 뒤에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바꿔주실 때도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식으로 껴주시면 되고요. 뭐가 좋아서 이렇게 신나게 웃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귀여운 메가트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칫솔, 동봉되어 있던 칫솔 안쪽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제 손바닥 안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인트 이 넓은 부분을 거기에 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꽉 껴주셔야, 앞 부러지는 거 조심하고 좀꽉 껴주셔야 이제 고정이 되고, 이제 요거는 자연스럽게 해서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을 이렇게 양치해주는 이런 포즈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귀엽네요. 신나가지고. 그 다음에 라이플은 이런 식으로 지어주시는 거예요. 어깨 견척 부분이 뒤로 가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뭐 원하시는 대로 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얼굴 안쪽에 보시면 저기 안쪽에 조인트 부분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 여기 빔 껴주시면 이제 작중에서 쓰던 빔이랑 비슷한 효과가 나는 연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허리가 근데 뻑뻑하지 않아요. 허리 돌아가는 게 뻑뻑하지 않아서 무슨 포징을 취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싼 메가트론에는 안 들어가 있고 조금 덜 비싼 다이너봇에 들어가 있는 스탠드입니다. 이 스탠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 주시냐면, 이제 메가트론은 가벼우라고. 얼굴 부분에 이제 음성 기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이쪽 부분만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자립 같은 거 조심해 주시고, 아까 전에 이 펼침 부분에 이 동봉돼 있던 이 클리어 파츠를 여기 조인트, 그리고 이 넓적한 면, 이 팬티 같은 거 이렇게 가려주시면서 껴주시고,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껴주시고, 이게 어떤 포즈를 이제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좀 메가트론을 들고 있는 포즈를 해주실 때 쓰시면 좋고요. 저렇게 뭐 고릴라가 들수 있게끔 연출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동봉되어 있는 클리어 파츠는 이렇게 껴주셔서 뭐서 있게 껴주시거나, 이거는 공용 모드일 때 쓰실 수 있는 클리어 파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랙맘바 IT02 다이노봇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이거는 마스터피스 32번 옵티머스 프라이멀이랑의 크기 비교입니다. 일단 크기가 좀 메가트론이 조금 크게 나온 것 같긴 해요. 이제 작중에 비해서 조금 크게 나왔는데, 그래도 정말 커진 만큼 좀뭐 조형도 멋있고 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잘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가격대를 형성할 제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합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묵직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저 등판에 이제 많이 접히는 부품들의 힌지 부분들만 이제 뭐 합금이었어도 정말 저는 진짜 추천을 많이 드렸을 텐데,
뭐 비스트워드 팬심으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멋있고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꼭이 금액을 주고 구매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멋있게 잘 나온 제품인 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마스터피스 MP43 비스트워즈 메가트론 리뷰 영상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